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안녕하세요. 4월 17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샘 스미스 내한 공연 선예매 티켓이 오픈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후 내내 인기 검색어에 샘 스미스가 떠있더군요. 네, 샘 스미스의 첫 내한이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라서 선예매는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일반 예매 티켓팅은 내일 낮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치열할지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뭐 케니지도 온다 그러고 그죠? 저희 베텐의 아주 테마송이 돼버렸는데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에밀리님이 순간 뮤직하이인 줄 오프닝곡 잔잔해서 적응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코 막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앨런 스미스는 내한 안 하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그 잘생긴 축구선수죠. 예. 여러분이 자주 쓰는 리즈 시절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그 인물입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영국에서도 리즈 시절, 뭐 이런 리즈 에라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2066님, 약 잘 먹는 코큰 오빠 몸은 괜찮나요? 괜찮으면 민방위 좀 대신 가져요. 라고 했습니다. 차단해주세요. 예. 윤태진 칸에서 돌아왔나요? 라고 했는데, 방금 온 것 같아요. 드레스를 굉장히 그 동양의 미를 좀 드러내는, 할머니 옷 입고 왔어요. 네. 잠시 후에 윤태진 씨 카메라 열어드리겠고요. 추억 토크 타임 아재 판독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코감기라서 윤태진 씨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우시죠?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화면도 아주 많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니은 발음이 지일한데.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니은, 미음, 비읍, 이응 이런 게 제일 힘듭니다. 코 풀고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풀어도 안 나와요. 예, 지금 방송 전에 잔뜩 풀고 왔습니다. 지금 코가 차이는 게 아니라 그 맹맹한 그 상태예요. 네, 화내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화낸 거 아니고 코가 막혔을 뿐이에요. 자, 베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촉촉하게 감성 충전하시라고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맨틱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코 막힌 소리 때문에 짜증난다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코가 차오른다 가자. 형 그 큰 코가 막혀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화생방 한번 하고 시작하자고 하신 분 있는데 화생방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한 방에 나갈 수도 있는데.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주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정현님 감기에는 생강차가 좋대요. 베리 꼭 드셨길. 물론 저는 매워서 생강차 못 먹습니다만 라고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 메밀차만 좀 마셨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재성님 엄마랑 서촌 데이트를 했어요. 다니면서 제가 계속 투덜댔는데도 엄마는 내내 좋아하셨네요. 대체 전 언제쯤 다정한 아들이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예,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다정한지 아닌지가 더 모르겠네요. 0705님, 37살에 신입으로 취직해서 월요일에 첫 출근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긴장되고 정신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인데 신입을 이렇게 가셨을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계절에 또 취직을 하셨네요. 1958님, 성재형, 저도 생일이 5월 15일이에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5월 15일이 다가오는군요.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대탄절. 스승의 날이기도 했었고, 또 세종대왕 탄신일. 예. 네. 한반도에 대단한 인재가 600년에 한번 나타난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이렌 돌려요. 민망히. 예. 자, 901님. 어제 베디 팬이라고 말한 17살 여고생입니다. 베디가 인증샷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군필자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베디라고 하시면서, 본인 사진이 아니라 제 사진이 그, 나와 있군요. 그래요. 아하. 이름이 뜨는데 중성적인 이름이라 아직 신뢰가 잘 안 가고, 네. 어쨌든, 진짜 제 사진을 배경으로 해놓으셨네요. 유사 여고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미필 여고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김기수 씨가 화장해놓은 사진을 메인으로 해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장현국님, 오늘 생일인데, 남이춘 누나가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혁국님. 아 그리고 깜짝 꼬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복면개왕 제3탄 시크릿 걸그룹 게스트와 함께 전화 연결을 해서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를 풀 청취자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놨는데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세요. 걸그룹과 전화 통화를 할 절호의 찬스. 지난주에도 법적으로 걸그룹 한 분이 나오셨었고 네, 이번에는 그렇진 않겠죠?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VHS 테이프가 말이야. 다마고치란 말이야. 우표 수집이란 말이야. 그 삐삐란 말이지. 토큰이 말이야. MP3는 말이야. 이렇게 21세기에 태어난 꼬꼬마들 앞에서 아는 척 좀 해본 아재분들. 오늘도 격한 공감 토크. 사골이 으스러질 때까지 우려먹는 주제로 또 함께합니다. 생소한 옛 물건 속에서 아재들의 추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 아재 판독기. 몸에 더 반짝반짝 빛나는 대배우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급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완전 급하게 그냥 잠깐 갔다 왔어요. 장소는? 도쿄요. 도쿄남. 아니요, 엄마랑 갔다 왔어. 아, 엄마. 네. 그래요. 네. 효녀시니까. 아니, 효녀는 아니지만. 엄마 핑계를 대진 않겠지. 아니요. 네. 효녀 아니에요? 아니, 효녀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네. 그냥 정말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전두엔 뺨치고 오셨나요? 물어보신 분이고. 칸에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어떻게, 뭐 보고 오셨어요? 온천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는 그렇게 푹 쉬는 걸 좋아해서 네.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네. 그래요. 조금 의심적긴 하네요. 자. 뭐가 어디가? 근데 보니까 어디가 의심적죠? 축구 게임 광고를 찍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게 전작은 소혜 씨가 요번 작은 윤태진 씨가. 네. 네. 제가 참여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네. 소혜 씨까지만 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이춘한테까지 간 거 보면 다
이 제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제가 근데 잠깐 그 광고주분이랑 네.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고 광고주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쨌거나, 네. 배디 덕분에. 제중심으로 네. 다 이제 피벗. 과 로테이션이 된다 아하,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면 되겠죠. 김아랑 네. 선수도 또 베텐 나왔다가 아랑 연구 네.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배적패라고 하신 분 뭐죠? 네. 아,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좋죠. 네 좋죠. 네. 네. 자 유은총님이 남이춘 동요 테이프 공개하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공개하나요? 동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서 아주 어렵게 저희가 소생을 시켜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남이춘의 몇 살 때? 4살 때. 4살 때 동요 테이프 복원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세요. 다가왔던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다르기잖아. 열어주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놀라면 예쁜 내 얼굴 반짝. 아이 잘하네요. 이제 3년하고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잘할까? 넌 잘하고. 난 3년인데. 자, 동요 내용이 현실이네요. 네. 네.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와, 귀엽다. 네, 지금 귀여워 죽겠다고 하신 분들 많고. 너무, 4살 때부터 없어서. 얼굴 부심 뭐냐고. 네. 와,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4살짜리 딕션이 왜 이렇게 좋냐고. 잘 것 같은. 네. 북한 동요 아닌가요?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짱이다. 와. 아, 뒷부분에 어머니 목소리가 잠깐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채팅창에 저분이 전골 그분인가요? 전골 좋아하시는 그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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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창에 탕웨이님이 이 아이는 자라서 가창력을 잃게 됩니다. 네. 더 테러라이브 4살 버전. 계속 이어서 연습할 수 있는데. 아, 진짜 귀엽네요. 아, 남이춘 북한 여성 맞네 라고. 아, 언니 지금은 노래가 왜 그래요? 라는 왜요? 왜요? 왔습니다. 왜요? 네. 네. 자, 아, 귀여워요. 진짜 다른 부분 없습니까? 저희가 좀 복원을 해가지고. 네. 아마. 10분짜리 테이프. 아, 그래요? 네. 중간중간에 나온대요. 몰래 녹음 하신 건가 봐요. 뭘 기억이 안 나요, 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나요? 이거는 거의 동요 테이프가 녹취록 느낌이고. 네. 자, 다음에 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밀당하는 방송 아시죠? 네. 자, 오늘 아재 판독기 주제 발표해 주시죠. 네, 이거 알면 아재다. 사골처럼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은 추억의 물건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물건과 사진을 보면서 추억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제보는 화요일 아재 판독기 게시판이나 방송 중에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 썬블럭 젤 세트 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너네 아이디어 짜기 싫지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말하고 싶은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건 그야말로 아재 판독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추억의 물건 공유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배텐 적당히를 모르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곰탕이 투명하다고. 투명한 곰탕. 제가 2주 출장 다녀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일단 2부에 나눠볼 거고 아재 본능 네.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지금부터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의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세요. 들어보시죠. 과연 오늘 핑클이 동원해야 할 총 인원수는 바로 5,000명. 그러나 오늘은 주말 저녁 5,000명이 안 모일 경우 공연은 취소되고 핑클 단 한 시간의 홍보로 5,000명을 모아라. 5,000명 콘서트라고 해서 5,000명 인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오늘 콘서트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핑클! 안대를 불러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핑클이 출연했던 방송분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굿바이님이 정답 우정의 무대! 이 방송 즐겨보셨나요? 네. 이거 뭐 역대급 가수들이 다 나와서 도전했었잖아요. 그렇죠. 안대를 풀어주세요! 네, 이 개그맨 김진수 씨의 목소리고요. 네. 1시간 홍보로 5,000명을 모으는 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 대단한 네.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H.O.T. 분들은 이거 배를 모으셨던 것 같아요. 만 명. 만 명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때만 해도 SNS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서 어디에 공지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아마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트럭 타고 가면서 그쵸?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해서 모으셨잖아요. 네네네. 아, 공군 예비역의 텐님이 스쿨 오브 락이라고 하셨고. 이것도 네. 기억나는 거. 그렇고. 아,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예능을 챙겨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죠. 안대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 자, 오늘의 아재 퀴즈. 예능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다 있습니다. 아, 아빠의 도전이라고 하신 상상동물님인데요. 이것도 추억의 프로그램. 네. 특명 아빠의 도전. 이거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 선배, 최영아 선배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빠들이 안대 쓰고 뭐 하긴 했어요. 석궁 같은 거 던지고. 아, 그리고 그 10원짜리 네. 동전 이렇게 길게 쌓는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 하겠습니다. 자, 핑클의 나우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아재 본능 퀴즈. 지금 들으신 노래는 나운데 해시계님이 가사를 정확히 적어 보내주셨어요. 네. 개미 두 마리에 벌레 세 마리에 바퀴벌레 한 쌍처럼. 네, 그만 흥타시고. 네.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의 코너 중 하나였는데요. 네. 자, 제목 뭔가요? 정답은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게릴라 콘서트. 오, 정말 재밌었죠. 이거는 그냥 그 보통 명사가 돼버려서. 맞아. 예. 뭔가 그 출연자를 깜짝 놀래키게 하는 어떤 그 순간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 다 게릴라 콘서트화 돼버립니다. 네. 네. 아까 핑클이 출연했던 방송은 2000년, 18년 전이네요. 우와. 18년 전. 10월 8일 방송이었습니다. 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군요. 자, 윤태진 안대 왜 들고 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저희가 안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려주세요. 추억에. 네. 왜 냄새를 맡아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네? 나요. 제가 쓰던 거 아니에요. 약간 시큼시큼한 네. 냄새가. 아, 그래요? 이렇게, 이거 벗고 해야겠다. 이렇게 안대를 써서. 네.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으로 보여요. 그래요? 계속 써요? 네네네. 자, 어쨌든 이게 그 최다 관객이 모인 가수는 GOD 18,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남이춘의 더 테러 라이브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모일지. 자, 한 10분 오셔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자, 안대를 풀라고 하면 풀어드립니다. 네. 안대를 풀어주세요. 우와. 몇 명쯤 됩니까, 이거? 전 공연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이게 목표 인원수를 넘기면 공연을 하고 못 넘기면 공연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아, 파수들은 안 나온대요. 안 나오시지 않나요?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보는 걸 좋아하시지. 네. 네. 자, 62277님, 0192님, 5907님, 0827님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2부에 뵙죠. 남이춘 그대는 아름답구려 대이게 될 화상도 막아주겠소 그댈 사랑한다오 정보. 완연한 봄 날씨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남부지방은 지역도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내일도 맑겠는데요.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고객 마음 내 마음 언제나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아니잖아.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SBS 배송자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이번 주에 있을지 네 볼까요? 먼저 제작진 제보 물건부터. 뭐예요? 스탱 카탈로그. 스탱 카탈로그가 뭐죠? 요. 네네. 네. 잡지예요, 잡지. 아~ 잡지 같은 거. 이게 아직도 그 있나요? 아니요, 없어졌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 보니까 그 듀스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두 분이 또 있으시네요. 완전 지금도 엄청 유명하신 배우분들 어렸을 적 사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거긴 누가 있나요? 여기에는 듀스 김성재 씨도 있고 이재니 씨도 있네요. 이재니 씨 진짜 예쁘죠? 네. 배디가 좋아하는 이재니라고 누가 써놨지? 배디가 이재니 씨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여기는 와 소지섭 씨랑 송승헌 씨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제 화면이 지금 그 PIP라서 네, 화면에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네. 남이춘이 보여주세요. 네. 여기 야노시오님. 야노시오 씨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게 90년대죠? 네, 완전 어렸을 적이신가 봐요. 야노시오 씨의 90년대 모델 하던 시절이군요. 네, 소지섭 씨도 있고. 그렇군요. 아, 진짜. 어쨌든 이 사진들은 베스타그램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네. SNS도 병행하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요. 김하늘 씨. 김하늘 씨. 이렇게. 네. 우와. 그렇군요. 그대로세요, 김하늘 씨가 진짜. 네네네. 완전 상큼하고. 그렇군요. 다리도 진짜 기시네요. 네네.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브랜드의 모델이 되면은 굉장히 또 스타 반열에 또 오를 수 있는 거쳐가는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소지섭 씨가 김성재 씨 팬이라서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자, 가볼까요? 청취자 제보. 안 궁금하시죠, 매디? 네? 안궁 네. 이런. 성재 좋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청취자 제보로 넘어갈게요. 최혜진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SBS 좋은 친구들 기념품이요. 라디오 같아요. 이것도 베스타그램에 올라져 있는데요. 네. SBS의 그 일요일 아침 간판 프로그램, 좋은 친구들. 네. 비교 체험 극과 극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뭐 참여했던 분들이 이거를 받아가곤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걸로 라디오를 듣고 캐나다 어학연수에 갔을 때도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최혜진님이. 근데 채널이 107.7에 맞춰져 있네요. 캐나다에서 107.7을 맞추셨을 리는 없고. 네. 이게 그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 라디오를 작은 소품처럼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도 팬시 문구점 이런 데 가도 라디오가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은근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또 진짜 라디오는 켜면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로 잡혀서. 네, 주파수 이렇게 잡는. 예. 아직도 저희 SBS 고릴라 이렇게 들으려고 키면 일단 폰 풀어야 되죠. 고릴라 켜야 되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하나 또 팝업으로 떠요. 네. 그거 닫아야 되죠. 3단계가 필요합니다만 아날로그에 아직은 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성재 형 말을 듣질 않느라고 하신 분 있고 말 조금 한다면서 왜 이렇게 말 많냐고 형 목 안 아프죠? 라고 있어서 가볼까요? 네. 최혜진님이 더 보내주셨는데 새 주판과 오래된 병따개요. 그리고 크레파스 제보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근데 최근에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근데 보통 나에게는 최근인 것 같지만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경우들도 있어요. 네. 간과했네요. 왠지 주판이랑 병따개 엊그제 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엊그제가 아닙니다. 어제 맥주 마시면서 네. 이걸로 딴 것 같은데. 네. 아까도 그 핑클의 게릴라 콘서트도 2000년 하니까 얼마 전인 것 같지만 18년 전이네요. 18년 전이면 그 태어난 사람들 지금 거의 성인 됐습니다. 네. 주판은 이제 등을 많이 긁었죠, 이걸로? 이것도 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주판? 네, 롤러스케이트처럼. 어릴 때. 네. 아주 어릴 때. 네, 맞아요. 예. 뭐 하고 놀았는지 알겠네요. 병따개는 지금이나 그때랑 거의 똑같아 해서. 네, 네. 뭐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에 많이 나오니까. 네, 채팅창의 정보. 성재 형은 국민학교 때 주산을 배웠다라고. 저는 주산 배운 세대 아닙니다. 초도 안 배웠어요. 초도 안 배웠어요. 네. 그 어렸을 때 학원에 주산 암산 학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거 배우면 뭐 엄청 똑똑해진다고.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예, 그거 뭐 배웠는데. 네. 근데 그 부러운 적은 있었어요. 주산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뭐뭐 더하기 막 이렇게 하면서 서당 선생님처럼 네. 훈장님처럼 하는 것이 멋있긴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준호님.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방문 기념품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책갈피 겸 봉투 따개라고 하네요. 근데 칼 디자인이네요. 너무 칼 모양. 예쁘다. 멋있네요. 이게 10년 전쯤에 서울에 잠시 있을 때 받은 것 같은데 어디서 받은 건지는.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그런 거 봐요.
보통 이제 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받은 게 집안에 이제 발견이 돼서 잘한 척 하시는 거죠. 우와. 네. PS로 성재형님 문 대통령 시계랑 바꾸실래요? 이렇게 왔네요. 아니요. 아니 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등가 상품이 아닌 것 같아요. 시계도 아니고 네. 봉투 따개랑 시계랑 누가 바꿉니까? 예. 네. 김태희님 83년도에 들고 다니던 마이마이와 고급 콤파스요. 콤파스. 와 콤파스. 콤파스를 세트로 보내셨네요. 크기별로 있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 세트를 갖고 있었는데 대체 왜 세트가 필요할까? 그러게요. 그 조절이 다 되지 않나요? 그런데다가 원 크기 조절도. 그런데다가 이거를 쓸 만큼 고급 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지. 콤파스 기껏해야 원 하나 그리고 그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맞아요. 네. 대학생인 제 딸도 학창 시절에 계속 쓰고 다녔답니다라고. 네. 콤파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디바이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바이더. 네, 뭐예요? 그래가지고 콤파스는 보통 하나는 뾰족해서 쿡 박는 거고, 네, 맞아요. 나머지는 연필을 끼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디바이더는 양쪽에다 쿡 박히게 돼 있는 거예요. 뭐에 쓰는 건지는 까먹었어요. 그럼 그 뭐 먹지 같은 거 이렇게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콤파스인데 디바이더는 네, 둘 다 이렇게 네. 네. 넘어갈까요? 먹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그림을 그걸로 왜 그래요? 아니, 원 그림. 그냥 뭔가 측정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뱅쌍 콤파니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축구팬이 또 자, 읽어주세요. 신다은님이 콩파스로 태극기 그리면 꿀인데. 아, 그쵸. 맞아. 이 용도가 딱 그 용도예요. 국기 맞아. 그릴 때. 맞아. 네. 진짜 예쁘게 그려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원 그리고 지우는 그 재미.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태극 문양이 이게 콩파스를 이용해야만 잘 그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예. 그래서 보통 손으로 에라 돼 하고 물결 표시를 하는데 잘 안 되고 보통 큰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좁혀서 작은 원으로 두 번 해서 이렇게 태극 무늬를 만들죠. 네. 김준아님이 콤파스 친구 각도기요. 요즘도 쓰나요? 요즘도 쓸 거. 요즘은 같은데? 보통 인터넷 용어에만 많이 쓰죠. 고소각, 뭐 이런 얘기. 네. 로그인 각. 네. 로그인 각도기. 네. 좁혀. 팔꿈치 각도 좁혀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쓰죠. 각도 다음요. 어디까지? 아, 고현민님. 신생아 때 병원에서 받은 해태 타이거즈 김봉현 선수 사인볼입니다. 김봉현 선수의 사인볼이요? 83년생이신데 신생아 때 뇌수종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다고. 그때 입원하고 있던 해태 타이거즈 김봉현 선수가 주신 사인볼이라고 합니다. 아, 김봉현 선수 멋있네요. 그 신생아가 이렇게 그 삶의 투쟁을 할 때 네. 얼마나 또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부모님께서 딱 네. 받아주셨나 봐요. 야, 멋진 추억일 수 있겠네요. 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시겠습니다만 네. 네. 사인이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82년에 오비베어스 박철순 선수에게서 받은 사인이 있어요. 아직도 잘 간직하고 계세요. 사인볼도 있고 사인지도 있고. 그랬고요. 네. 다음. 임동민님. 유치원 때 재롱잔치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다들 간직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이거 진짜 다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는. 아빠가 그렇게 저를 막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엄청 찍어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럼 그것도 한번 공개합시다.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되게 쓸쓸했던 게 네. 아버지도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게 막 어두운 밤에 밤 늦게 혼자서 이렇게 웅크리고 거실에 앉으셔가지고 그 테이프를 보시면서 넋놓고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를 막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 보면 저 뒤에서 약간 눈물을 흘리며 그렇군요. 네, 그랬던 기억이. 더 얘기해 주세요. 음악 깔렸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 깨르르 웃는 윤태진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 어두컴컴한 거실의 한 켠에 앉아 아버지는 비디오를 보며 미소를 머금으셨지만 채팅창에 네,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채팅창에 아버지 저 때는 노래 잘했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저 때는 저렇게 착했는데 네. 채팅창에 장인어른 그분이 지금 커서 대배우가 됐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착즙 중인데 안 나오네요 눈물이 고척동 허사장님 아빠 안 잔다 보통 그거 틀어놓고 주무시죠. 그래 끄면은 뭐야? 아빠 앉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더 슬픈 얘기를 하자면, 네. 유치원 때는 비디오 녹화 장치가 없었던 시절이라 녹화된 게 없어요. 사진만 좀 있고. 흑백? 저희 집에
그 비디오라는 그 VHS 재생기기가 네. 들어온 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아~ 네, 재롱잔치 따위는 없던 아~ 그냥 기억으로만. 아, 네. 아 채팅창에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냐고. 아 그래요. 흑백으로 아, 영상이 돌리지 그랬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영상기기는 고가의 물품이잖아요. 네. 그거 보통 타이타닉 찍을 때나 이렇게 돌려서 찍는 거 아닙니까? 맞아. 네. 다음. 김효우님, 의안이 우리 배디 축덕인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다니 하면서 2006년 독일 월드컵 기념 주화 보내주셨습니다. 오. 와. 야. 어게인 2002년 써 있고. 와. 그래요. 어게인 2002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요번에 좀 했으면 좋겠고. 2000년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첫 원정 승리는 따냈는데 16강 진출은 못했었고 그래요. 이때도 SBS 시청률이 잘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MBC의 차붐 차두리가 있어가지고 네. 탈탈탈 네. 네. 그 시절이었고 2010년부터는 명예가 회복됐었죠. 자 다음. 근데 사진을 또 더 막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뭐죠? 보너스로 못난이 삼형제 3남매? 세 자매? 네. 여잔가 남잔가요? 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유명한 애들인데 저 물 건너온 친구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욕조에서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 이게 우리나라 친구들 같진 않은데 외갓집에도 항상 있었고 고모네 집에도 있었고 이게 항상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던. 네. 그래서 저는 욕조에서 갖고 놀면은 보통 이제 목이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뻑뻑뻑뻑뻑 하고 물이 차고 내 머리 이제 막 여러 가지 모양을 해줄 수 있고 머리 감겨주고. 인형을 가지고 놀으셨군요. 네. 아니 어렸을 때는. 네. 9800님 성재형 요런 민증 오랜만에 보죠. 가진 것 중 제일 오래된 물건이에요. 수기로 적혔네요. 이름과 주민번호, 본적, 주소, 호주까지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주민등록증이 그때 세대인가요? 플라스틱으로 된 네. 것부터만 받았나요? 네. 저는 이걸 받았던 것 같은데. 우와, 아닌가? 진짜 아닌가? 신기하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받았다고 하네요. 아직 초니 PD는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받은 거죠, 저분 배드도. 시골 출신이라. 네. 그쪽만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거 보니까, 채팅창에 배디는 호패받지 않았냐고. 네. 네, 메인 작가님도 받으셨대요. 예? 네, 메인 작가님도 받으셨대요. 저 작가도 시골 출신이라서. 극구 부인. 네. 저는 사대문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이제 수기로 써주시는데, 그분이 명필이어야 돼요. 네.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네. 신기하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때 이렇게 막 지문 찍으면서 네. 몸에서 거부감이 일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만들 때 네. 왜 내 지문을 국가에다가 저장해야 되지? 이런 투쟁심이 생겼었는데 호주까지 적힌 건 참 특이하네. 고분고분 찍었죠. 네. 네. 아 서울 촌놈이 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자,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아, 오늘 효린의 민박 특집인가요? 선곡이? 라고 하셨는데 이효리의 핑클, 롤러코스터 이상순 씨.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 자, 계속 소개해볼까요? 8812님, 야광이라서 밤에 아직도 밝게 빛나는 제 추억의 물건, 꿈돌입니다. 어, 엑스포! 아, 꿈돌이. 대전 엑스포! 네. 와. 아, 이거 야광, 와. 이것도 인기로 따지면 수호랑 반답이 못지 않았죠. 그쵸. 우리나라가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기괴한 마스코트들만 빼고는 사실 마스코트 잘 만들었어요. 맞아. 네. 호돌이도 잘 만들었고, 엑스포도 잘 만들었고. 엑스포 가보셨어요? 엑스포 가보지 못하고. 아, 진짜요? 제가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본방사수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엑스포를 오후쯤에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여기 아나운서들이 네. 예쁜 여자 아나운서들이 막 엑스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때 처음으로 도우미라는 어떤 직업 그 예, 그 직군이 용어가 나와가지고 엑스포 도우미들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우미 숙소 찾아가기 뭐 이런 VCR 보면서. 본방사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사진이 딱 있어요. 엑스포에서 찍은 사진이.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아, 그쪽 출신이시니까 또. 청주. 충주요. 충주. 충주. 전 충주 출신인데 네, 그냥 놀러갔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가까우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지역으로 가는 게 큰일이라서 기차를 타고 못 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꿈돌이가 그 블럭 같은 걸로 막 조립이 돼서 전시되어 있던 거랑 기억이 나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대전을 자주 가는데요. 군 생활도 대전에서 했고 장군차를 몰고 항상 엑스포 앞을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장군차 얘기 들으니까 반갑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그 대전 엑스포 앞에 갑천이라 그러죠? 네. 그쪽이 굉장히 그 경치가 좋아요. 저는 가끔 거기에 차를 세우고 산책을 하곤 합니다. 이때 도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었고 입덕남이 추짐 조만간 부산 엑스포 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서 노력 중. 아, 유치가 아직 된 건 아니군요. 이때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네. 슬퍼요. 자 다음. 김준섭님, 저희 집은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쓰지도 않을 거면서 속지만 빵빵하게 들고 다녔던 다이어리. 맞아. 그리고 축구 필통 하나면 쉬는 시간 걱정 없잖아요 하면서 네. 선생님들은 좀 안 좋아했던 필통입니다. 맞아. 그리고 팽이 안 돌려보신 분 없죠? 저기는 팽이에 머리를 다쳐서 병원 가서 꿰매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와, 새팽이. 저 새팽이 동생이랑 많이 돌렸는데. 팽이 돌릴 줄 아세요? 네. 이렇게 팽이 끝에서부터 끈 돌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촥. 네네네. 제가 또 팽이를 한번 돌리면 인셉션이라고 불렸어요. 팽이가 쓰러지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무한정입니까? 제가 팽이를 돌리면 보통 이제 그 힘이 돌다가 멈추면 이제 데그르르르 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채찍질을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팍팍 하면은 영원히 돌아요. 네. 근데 팽이 그 싸움하는 거는 그 돌아서 먼저 쓰러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이렇게 밀잖아요. 그것도 있고 팽이끼리 이제 이 머리 깨졌다는 분은 이게 뭘 한 거냐면 네. 찍기를 한 거예요. 끈으로 묶어서 저쪽에 있는 팽이를 요요처럼 확 던지면서 빡 찍어서 상대방 팽이를 완전히 아웃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머리에 날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과학시간 필수템 말굽자석. 영혼의 듀오인 막대자석도 있었죠. 네. 와! 이 말굽자석은 참 그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네요. 네. 와, U자형으로 돼 있고 파란색, 빨간색. 지금도 자석의 어떤 그 이모티콘 상징적인 심볼이죠. 네. 그리고 천장에 야광별 다들 붙여봤잖아요. 화장실 타일에 물고기 스티커 하면서 야광별 보내주셨어요. 맞아. 저도 있었어요. 야광이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탕웨이님이 정보. 도무지 성재형은 말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네. 감기 다 나으신 것 같은데. 뭔가 뚫린 느낌이 들어요. 아재 판독기가 화생방이네요. 자, 선물 받을 분들은 광고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시공 정후건설 산업. 이번엔 네 평짜리 집. 그래서 라온은 제르 씨 이렇게 말하세요. 제르 씨 미래 대표 미남 정우성 자동차 다이렉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 시대 2018년 3월 꼭 확인하세요. 밤마다 걱정이 빨 잠깐 꼭 내 개인연금 수익률은 세대우로 옮기세요.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잠시 후 11시입니다. 자, 배성재 10, 이 추억의 물건 알면 아재다 해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옛날 민증 보내주신 9800님, 콤파스 보내주신 김태희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기념품 최혜진님, 월드컵 주화 김효은님, 재롱장치 테이프 보내주신 임동민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주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또예요. 마지막 편. 그 옛날에 가요 톱10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5주 하면은 골든컵 받고 이제 못 나옵니다. 더 이상. 네. 퇴장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많이 제보해 주세요. 사골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곰탕 1급수가 됐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너무 맑아서. 맑은 물. 네, 다음 주까지만 합니다. 자, 오늘 그 ASMR은 뭔가요? 앞서서 일부 아재 퀴즈에 등장했던 게릴라 콘서트의 주인공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가사 읽어드릴게요. 저는 먼저 빠집니다. 제목 내 남자친구에게 핑클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솔직히 너를 반하게 할 생각에 난생 처음 치마도 입었어 수줍은 내 입술을 보면서 모른 척 망설이지 말아줘 이제 본 영화에서처럼 웃고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Call me, call me 내 모든 걸 원한다면 줄게. 지금 이대로 속에 나를 데려가줘. 나를 데려가줘. 난 이거야. 여러분 초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